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요즘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요? 벌써 장마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여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장마라고 하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장마로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비올때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은지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특히 비 오는 날은 신발이 중요하잖아요. 그 신발에 맞춰서 어떤 착장이 어울리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착장은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하늘색 테마의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는요, 어디 제품일 것 같으세요? 이거 제가 한 2년 전에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유격얼이었어서 도저히 이 정도의 오프숄더를 제가 소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뻐 보여가지고 사긴 샀는데 조금 신경 쓰여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최근에 오프숄더 여러 가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장롱 속에 있던 이 블라우스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이 제품은 특징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프숄더 디테일이에요. 근데 오프숄더인데 여기 끈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흐르지 않게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팔 부분에는 약간 신축성 있게 또 셔링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마음에 들었던 게 컬러감이랑 패턴이에요. 이 컬러 자체가 파스텔 톤의 하늘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입어도 뭔가 몽글몽글한 여성스러운 느낌 내기가 좋고, 게다가 패턴이 아기자기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귀여운 느낌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은 이 화이트 쇼츠는 제가 기본템으로 계속 소개를 했던 리바이스의 화이트 쇼츠입니다. 이 제품이 하이웨이스트로 올라와서 이런 블라우스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도 좀 다리도 길어 보이고, 너무 길지도 또 그렇다고 마이크로 쇼츠 느낌으로 너무 짧지도 않아서 딱 적당하게 뭔가 다리 길어 보이는 느낌으로 연출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화이트 쇼츠는 입을 때 특히 고민하는 게 비침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님 소재는 아무래도 두께감이 좀 있기 때문에 얇은 바지들보다는 훨씬 비침이 덜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이거 굉장히 자주 입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비 오는 날 신는 신발. 신발은 메듀즈의 샌들을 한번 신어봤어요. 이 제품은 제가 여름 신발 소개를 할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구매를 하고 나서 비가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거를 신고 나간 날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기상청에서 비 온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해가면 그날따라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안 온다 그래서 그냥 이거 다른 신발 신고 가면 비가 오고 그렇더라고요. 좀 그런 날들이 참 많아요, 요즘. 그쵸? 아무튼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밖에서는 개시를 못 하기는 했는데, 언젠가는 꼭 신고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늘색 컬러감을 맞추니까 좀더 착장에 통일성이 있기도 하고, 또이 신발 자체가 굽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리 짧아 보이는 거 걱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이웨이스트 쇼츠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좀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체형 보완도 아주 잘 되더라고요. 요즘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 오는데 여행 가야 된다거나 어디 뭐 데이트를 가야 된다거나 하는 일들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색감으로 포인트를 줘서 스타일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베이지 화이트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입은 이 착장 혹시 좀 낯익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뭐 린넨 기본템 이런 거할 때도 보여드렸던 것 같고, 또 여름 캡슐 옷장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착장이에요. 근데 이 착장에도 이런 식으로 장화를 신어서 충분히 장마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장화는요, 국내 브랜드 제품입니다. 제가 이것도 여름 신발 소개할 때 국산 장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품질이 좋은 편이다
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슈퍼카미트라고 하는 이 제품 보여드렸는데, 이 장화 컬러에 맞춰서 착장도 베이지랑 브라운 이런 걸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슈퍼카미트 장화는 최대 장점이요, 전체를 통으로 성형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장화가 붙여서 만드는 형식이 있고, 아예 통으로 고무를 찍어내는 방식이 있는데, 두 번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장화예요. 그래서 좀 더 내구성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 소재 자체가 장화도 딱딱하면은 신고 다닐 때 계속 다리가 부딪히기도 하고 아프고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국산 장화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이지 컬러가 굉장히 예뻐 보여서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 좀 편하게 신으실 거면 블랙 컬러도 또 있어요. 그거는 레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재킷은 린넨 소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클럽 모나코 제품인데요, 2년 전에 사서 계속 입고 나와서 우리 뮤즈님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판매되지 않고 있는 제품인데 요즘엔 좀 비슷한 것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애나더 스토리즈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고, 다른 SPA 브랜드에서도 잘 찾아보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입은 이 티셔츠는 이것도 린넨 소재인데 애나더 스토리즈 제품이에요. 비슷한 제품이 올해는 망고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하고 싶은 분들은 그 제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바지. 이 바지는 클럽 모나코 제품입니다. 위에 입은 재킷이랑 같은 브랜드고요. 이게 정장 느낌으로 나온 반바지인데 사실 캐주얼이랑 같이 연출을 해도 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두루두루 입기 좋은 반바지라서 제가 기본템으로 여러 번 소개를 했었죠. 근데 아쉽게도 이 제품도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제품을 아르켓이나 애나더 스토리즈 같은 데서 간혹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계신 분들은 그런 브랜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장화랑 같이 이렇게 연출을 했지만, 사실 여기에 잘 어울리는 거는 스킨톤 샌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식은,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장화를 신지만 또 날이 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런 신발 하나 정도 예비용으로 챙겨서 그냥 바꿔 신는 그런 방식을 선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거를 비즈니스 캐주얼로 연출을 하고 싶으시면 뭐 회사에다가 그런 신발 하나 정도 놔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네이비 원피스와 여름 코트를 활용한 장화 룩입니다. 뭐가 되게 수식어가 많죠? 다 하나하나 아이템별로 뭔가 얘기할 게 있어서 네, 그런 식으로 정해봤어요. 일단 안에 입은 이 네이비 원피스는 투루룩 원피스예요. 제가 이전에도 이 원피스를 가지고 장마룩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헤어 리본을 활용해서 뭔가 머리 쪽에 포인트를 준 착장을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코트를 활용해서 뭔가 길이 차로 좀 더 볼륨감을 더한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코트는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한 적이 있는 VW 베라왕의 제품입니다. 그때 환절기 코트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소재 자체가 폴리에스터라서 잘 마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여름 시즌에 비 오는 날 외투로 활용을 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봤고요. 근데 이 외투 자체가 길이감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일부러 이런 식으로 허리끈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이 코트 자체도 치마의 일부분으로 보일 수 있게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출하니까 살짝 독특한 느낌이 나면서도 또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은 딱 괜찮은 룩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발은 제가 메듀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샌들 나오는 그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장화입니다. 이 장화도 제가 여름 신발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한 적이 있죠. 특히 이 레인부츠의 특징은 앞부분에 있는 V컷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좀 더 프렌치 스타일 느낌이 나고 뭔가 다리도 좀 더 길어 보이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치마 자체가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자칫 장화를 잘못 신으면 좀 너무 다리가 투박하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이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착장 구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뭔가 비 오는 날에 차가운 도시 여자였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분위기 연출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블루 셔츠와 페이든투 구두를 활용한 장마룩입니다. 저는 비 오는 날에는 왠지 좀 컬러 포인트가 확 하나 정도는 들어가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뭔가 습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딱 청량한 느낌을 내기에 너무나 좋은 게 이런 파란색이죠. 그래서 파란 셔츠랑 같이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셔츠는 6월의 야금템으로 제가 소개를 했던 나띠 리튼의 셔츠예요. 이게 면 100%가 아니라 나일론이 살짝 섞여 있어서 좀 더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셔츠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입은 이 바지는요, 예전에 제가 환절기 슬랙스로 소개한 적이 있는 A세컨즈의 폴리에스터 제품이에요. 이게 소재가 폴리에스터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점, 잘 마른다는 게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바지 젖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긴 슬랙스 입으면 무조건 젖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조금이라도 덜 찝찝하려면 이런 폴리에스터 소재를 입어서 좀 빨리 마르게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선택을 했고, 사실 이 제품보다 더 얇은 걸로 선택을 하면 좀 더 빨리 마르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 너무 얇은 걸 입으면은 또 그것대로 너무 다리에 달라붙는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좀 뭔가 출근 룩인데 출근을 느낌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좀 각이 살아있게 떨어지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폴리에스터 100%라서 많이 답답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신발은요, 제가 예전에 소개를 했던 성수동 수제화를 골라봤습니다. 이 구두는 소가죽에 코팅이 되어 있는 페이던트 소재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비가 좀 온다고 하더라도 좀 비교적 그래도 일반적인 가죽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출근룩 입을 때는 뭐 장화 같은 거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꼭 구두를 신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종종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적인 소가죽을 선택을 하면 특히 밝은 컬러인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구두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페이던트 소재처럼 살짝 코팅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좀 나은, 손상이 조금은 덜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저는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페이던트 소재라서 오히려 비 오는 날 피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스킨톤의 일반 송아지 가죽 구두 이런 거보다는 이런 페이던트 소재의 좀 단단한 소가죽 구두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비 오는 날 꼭 구두를 신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한번 연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레인코트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요즘처럼 비 많이 올 때는 우비 같은 거 일부러 사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일회용 우비 같은 건 너무 돈 아깝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좀 오래 입을 만한 레인코트 같은 거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런 스타일로 한번 코디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민트색 코트는요, 제가 예전에 이것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국내 브랜드인 이아라는 곳에서 나온 레인코트입니다. 이 브랜드는 제가 시즌마다 굉장히 여러 번 소개를 했었죠. 그 브랜드가 조금 독특한 소재 같은 것도 잘 사용을 하는 곳이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립스탑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레인코트예요. 그래서 소재 자체에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걸치기에 너무나 좋아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안에 입은 옷 좀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보온성도 살짝 있는 제품 찾으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걸로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게 핏 자체도 살짝 오버사이즈로 나와서 아주 편하게 여기저기 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안에 입은 이 원피스는요, 코스 제품입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거의 다 품절된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소재 자체가 앞부분은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수 효과가 있는 립스탑 소재랑 같이 매치했을 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신발! 비 오는 날에 가장 중요한 신발은요, 웨지 힐을 한번 신어봤어요. 사실 비 오는 날에도 우리가 키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조금 편한 신발이면서 비에 젖었을 때도 괜찮은 버틸 수 있을 만한 신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럴 때 가장 최적의 신발이 이 크록스 샌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 샌들은 굽이 폴리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어서 비를 맞아도 그냥 자체적으로 방수 효과가 있고요. 위에 스트랩 부분은 또 면 소재이기 때문에 비에 젖더라도 가죽처럼 막 상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게다가 컬러도 블랙이니까 두루두루 편하게 신기에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레인코트는 뒤에 모자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후드를 쓰면 아예 진짜 완전 우비처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산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비가 오는 날 도대체 어떻게 입어야 되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레인코트를 활용해서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옐로우 레인부츠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 노란색 레인부츠 예전에 그 여름 신발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저의 약간의 실패템 비슷한 아이템으로 소개를 했어요. 이거를 제가 대학생 때 샀나 그랬는데 그때 무슨 자신감이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쨍한 노란색의 아주 긴 톨 레인부츠를 그때 아주 반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사게 됐냐면요. 그때 당시에 김민희 씨가 이거를 신고 화보를 찍었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좀 예뻐 보이는 아이템 있으면 확 튀어도 그냥 그거 하나 마음에 들어서 사고 이렇게 전체적인 옷장을 고려를 못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고 그때 당시엔 조금 신고 다니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못 신다가 올해 또 자신감을 좀 더 얻어가지고 장마룩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레인부츠가 컬러가 굉장히 튀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장마 시즌에는 확실히 좀 날씨도 어둑어둑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이런 밝은 컬러에도 눈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포인트를 확 살린 그런 스타일을 연출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레인부츠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일부러 이 신발의 포인트를 주려고 위에는 아주 기본템으로 연출을 했어요. 위에 입은 이 티셔츠는 아까 보여드렸던 Another Stories 린넨 티셔츠고요. 그 다음에 이 청바지는 제가 쿠팡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만원대의 아주 저렴이 제품입니다. 근데 이 데님 컬러감이 이 노란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이런 컬러 포인트를 줄 때는 톤인톤이나 톤온톤으로 고려를 해서 코디를 하는 게 훨씬 조화롭게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도랑 명도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데님 컬러를 골라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니까 이 장화 자체가 굉장히 튐에도 불구하고 꽤나 웨어러블한 스타일로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레인부츠 고를 때 톨한 기장으로 고를지 숏한 기장으로 고를지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숏한 기장은 아무래도 간편하게 신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매치할 때 굳이 하의가 아주 짧지 않더라도 충분히 신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런 톨한 기장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발이 종아리 부분을 아주 잘 가려주기 때문에 종아리가 살짝 휘어있다거나 약간 통통한 경우 그런 분들이 이런 장화를 신으면 굉장히 체형을 잘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키가 작은 편이지만 이런 식으로 무릎 너무 위에까지 올라오지 않는 기장 정도로 선택을 하고 짧은 쇼츠랑 같이 매치를 하면은 키가 커 보이게도 충분히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옛날에 구매한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컬러 포인트를 준 착장으로 구성을 해봤지만 사실 무난하게 두루두루 신기에는 그냥 블랙 컬러가 아무래도 가장 좋아요. 브랜드 중에서는 영국 브랜드인 헌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기본 레인부츠 좀 톨한 기장으로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헌터 제품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해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블랙 원피스와
플랫폼 샌들을 활용한 장마 룩입니다. 사실 제가 장마 시즌에는 이런 플랫폼 샌들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비 오는 날에도 키를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대안책으로 이렇게 플랫폼 샌들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봤어요. 이 제품은 제가 나이키에서 구매한 거고 에어맥스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가 여름 신발에서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이거 좋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키가 이 스포츠 브랜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발 자체가 아주 편하게 설계되어서 나왔거든요. 게다가 이 소재 자체도 방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굽이 젖는 거 이런 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물웅덩이 같은데 들어갔을 때에도 이 굽 부분만 빠지니까 좀 괜찮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발등을 덮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물에 젖어도 상관없는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요, 좀 신발 자체가 높이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조금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위에 입은 원피스랑 가디건은요, 제가 이전에 사실 이렇게 그대로 입고 주말 룩으로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했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았던 그런 원피스와 가디건이에요. 이 원피스는 자습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제가 6월에 야금템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블랙 원피스는 좀 젖는다고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특히 비 오는 날 입기에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좀 약간 추울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는 이런 가디건 같은 거 하나 챙겨 다니는 거 좋아해요. 이 가디건은 린넨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이번 시즌에 코스에서 나온 가디건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여름 기본템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살짝 오버사이즈로 나와서 툭툭 편하게 걸치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고요. 지금 제가 연출을 한 것처럼 약간 이렇게 슈퍼맨 같은 느낌으로 한번 묶어서 연출을 해도 너무나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저는 지금 이 원피스를 입으면서 조금 기장감이 긴 편이기 때문에 일부러 플랫폼 샌들을 매치해서 살짝이라도 키가 커 보이게 그렇게 스타일링을 했는데요. 사실 이 플랫폼 샌들도 너무 부담된다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낮은 굽을 슬리퍼 같은 거 편하게 신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바꿔 신어봤습니다. 이 신발은 우포스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발에 아치를 아주 잘 잡아주는 푹신푹신한 슬리퍼라가지고 제가 여름 신발 영상에서 아주 강추를 했었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잘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이거 신고 조깅까지 할 수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신발의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요, 방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신어도 괜찮고 도심에서는 비 오는 날 그냥 간편하게 신기에도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에요. 혹시 장마 시즌에 편하게 입을 만한 주말 룩이라든지 집앞 룩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디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마 룩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신발별로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룩을 보여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 원픽은 뭐였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